안 돼. 안 돼, 얘들아. 내가. 오 마이 갓. 아이고. 빨리 밭을 만들어야겠네. 큰일 났다. 이 밭은 2006년 처음 농사 시작할 때 만들었던 밭이었어요. 열매 달린 애들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잘 써왔죠. 그동안 옆이 깨져나가는 걸 알미늄 피스로 막아서 쓰고 있었는데, 사실 폭이 넓어서 일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새로 만들 때가 되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사이즈가 작아서 흙도 경제적으로 들어가고요. 2피트, 5피트 면적에 높이 2.5짜리 높임 상자밭입니다. 두개 만들었어요. 다리용 기둥인데요. 가로 세로 4인치 정방형에 길이 8피트짜리 기둥 두 개. 그다음에 몸통 쪽에 짧은 쪽인데 2인치, 10인치의 길이 8피트짜리 한 장. 그 다음 몸통 긴쪽 2인치 10인치에 길이 10피트짜리 두 장. 그 다음에 이제 바닥용으로 2인치 12인치에 길이 10피트짜리 두 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들보용으로 2인치 4인치 길이 4피트짜리 나무 토막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크루는 3인치, 5인치 정도 되는 거 각각 한 통, 두통 정도씩이요. 저는 집에 물건이 있어서 안산 것도 있지만 대략 120불, 130불이면 두개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기본적인 줄자, 연필, 그리고 삼각자, 뭐자 종류들과요. 예, 드릴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희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레귤러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요. 또 하나는 인치를 정해주면 거기에 딱딱 맞는 임팩트 드릴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톱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톱을 썼지만, 이 프로젝트는 사실 그냥 핸드소 하나 정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물건 사실 때 거기 럼버 섹션에 있는 직원한테 사이즈대로 잘라 달라고 하셔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손쉬울 것 같아요. 이 툴은 이번에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진동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깎아내느라고 다리 부분에 썼어요. 근데 그냥 통으로 만드는 다리에는 사실 저 툴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만들게요. 첫 번째 간단한 모드로는요, 그냥 다리 네 개로 자르시고요. 또 몸통도 그 사이즈에 맞게 자르신 다음에, 끝에를 맞춰가지고 저렇게, 각도를 좀 재야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시면 끝에 끝까지 이렇게 맞추죠, 기둥하고 몸통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중에 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코너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했던 방법은 조금 복잡했어요. 왜냐면 있는 자재를 사이즈에 맞춰 쓰느라고요. 일단 2피트씩 잘랐습니다. 저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8개가 나왔죠. 두 개를 만들어야 하니까. 예,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위가 없는 대신에 밑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죠. 예, 저렇게 아래 위로 5인치씩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몸통의 얇기를 기둥의 두 사이드 쪽에서부터 이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면, 기둥의 위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부터 5인치씩 두 면에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그린 두 면에 안쪽으로부터 1.5인치 또 양쪽으로 이렇게 선을 주시고, 그러면 저렇게 네모난 모양이 되죠? 저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진동틀로 자르는데요. 보시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다른 톱으로 먼저 자르고, 저 모퉁이만 이제 저 툴을 사용해서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 8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몸통을 붙여볼게요. 2인치, 10인치, 8피트짜리 한 장을 4개로 잘라주고, 2인치, 10인치, 10피트짜리 두 장을 반으로 각각 잘라주면요. 이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는 김에 아예 바닥용 2인치, 10인치, 10피트짜리 두 장도 반씩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닥을 받쳐줄 들보용 막대기도 반으로 잘라놓습니다. 사이즈대로 다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그 스토어에서 잘라달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집에 가져오게 되겠죠? 예, 이제 얘네들로 몸통을 만들 겁니다. 아까 그 재단해놓은 다리 위에 2피트짜리 길이의 판넬을 먼저 붙일 거예요. 짧은 쪽을. 그리고 드릴하실 때 이렇게 먼저 홀을 내줘야 그다음에 스크류하실 때 깨지지가 않아요. 나무가. 그래서 먼저 홀을 내주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레귤러 드릴로 홀 내고 임팩트로 스크류 했는데 하나 있으시면 하나 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제 저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또긴 쪽이 붙여지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똑같이 저렇게, 스크류 해주시면, 예, 짧은 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저빈 쪽에 긴 거를 붙일 겁니다. 예,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여지겠죠? 2피트 바이 5피트짜리 판넬이 이렇게 옆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드릴링 할때그저빈 공간이 저렇게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긴 쪽도 붙였습니다. 스크류하는 방법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두 면을 붙였어요. 이제 코너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닥을 붙이겠습니다. 밑면도 저렇게 코너를 잘라줘야 하는데요. 기둥면이 4인치고 이미 몸통 만들면서 1.5인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2.5인치로 재서 잘라줬어요. 네, 직서라는 툴을 이용해서요, 양쪽 끝을 잘라줬고, 이제 바닥면을 만들 겁니다. 3인치짜리 스크류를 이용해서요, 우선 양쪽의 짧은 면부터 고정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5피트 되는 쪽은 1피트 정도 간격식으로 해서 5개 스크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홀은 먼저 뚫어놓고 스크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제 반을 붙였죠? 마저 이제 사이즈를 확인하고, 예, 붙여줬습니다. 이제 밑면이 끝났고요. 거기에 이제
좀 힘을 받으라고 들보를 하나 붙였어요. 아까 나무 토막 하나 잘랐잖아요. 그걸로 밑면에 들보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아닌가? 얼른 하나 놔봤고요. 그동안에 또 남편이 금방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당장 냉큼 이 스테인 페인트로 페인트를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흙을 사다 부어줬어요. 너무 예쁘죠? 집에 있는 흙을 봤더니 좀 모자르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물을 흠뻑 줬습니다. 옆에 있는 얘들도 지금 여기 고추랑 토마토랑 있는데 얘네들도 같이 좀 주고요. 그리고 지지대로 자리를 잡아줬어요. 앞에는 호박이고 뒤에는 오이인데 일단 자리만 잡은 거죠. 지금 엉망입니다, 지지대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흙을 더 붓고요. 물도 더 주고 한 이틀 후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네, 참안 건강한 모습이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분갈이 해서 그런 모습이란 걸요. 이제 잠시 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랄 겁니다. 중요한 건 늦었지만 급하게라도 아이들 자리를 잡아줬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물을 주다 보니까 저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5인치가 위에까지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또 말을 했더니 AS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알미늄 피스를 잘라서 이 코너를 다 붙여줘 갖고 지금은 안전한 상태로 저렇게 앉아 있어요. 예, 밭을 만들던 날 사실 저희가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어서 스테이크 구워 먹기가 코스코 프라임립인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날. 원래 지지대 영상을 먼저 올려야 했는데 급하게 밭을 만드는 바람에 이걸 먼저 올리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는 지지대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